안녕하십니까. 도시농부 지용기입니다. 오늘은 주말농장에 고구마를 캐러 왔습니다. 주말농장에 고구마를 심는 것은 처음에 고구마를 모종을 하고서 손을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주말농장에서 작물을 심는 것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고구마를 정상적으로 둔덕에 심은 거를 캐보고 또 그 옆에 고추이랑에 심은 고구마들도 다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를 지금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. 고구마가 나왔네. 야, 고구마 빨랐네요. 어디다 잡는 데다가 아니 좀 모아놨다가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. 저쪽에 우리 집사람 선배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부근이랑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섯 개가 많습니다. 열심히 캐는 모습입니다. 아주 뭐 호미질도 부지런히 하시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주말 농장에 이렇게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또 아시는 지인분들 모시고 와서 땀을 흘리고 수확을 하는 기쁨은 주말 농장의 어떤 특이한 그런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건 옆에 한 폭인데 완전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 이거는 금광 발견 같습니다. 오 아주 아름답게 나란히 저기에도 뒤에도 보이네. 이건 진짜 수확의 기쁨은 이거야말로 아주 이거는 땅 속의 진주네요. 이제 뭐 털보다 앉아서 제대로 캐네. 조그리고 못 앉아요. 힘들어서. 넓게 호미질을 해야 고구마가 쑥쑥 나와요. 네. 그렇지. 오, 아 이쁘다. 상처도 안 내고 아주 잘 캐고 있습니다. 여기 하나짜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오. 이거는 이거 그거 두 개짜리다. 두 개짜리. 이게 쌍. 예, 쌍에서 두 개짜리 킨 모종을 심은 데서 지금 캐고 있습니다. 저거는 뭐야? 이거 커다란 것 같은데요? 그거 좀 이것도 줄기부터 해가지고 모습 자체가 아주 크게 보이는데? 어우 하나 별도나 별도로 이렇게 하나 크게 나왔고 그쪽에 오 거기도 비 옆으로 빨 이렇게 옆으로 그 뻗어 나갔어요 뿌리가. 그렇지. 응. 두 개. 거기도 있네. 아 아니고 그. 아이고. 오, 큰 거 나왔다. 잘못하면 찍을 뻔 했네. 네, 그러게. 잘못하면 찍을 뻔 했어. 에이. 큰일 뻔했습니다. 아이고, 그건 잔챙이고. 이 카메라 이거. 참. 따라가기가 바쁘네요. 오. 뭔가가. 이거는 그건 다른 거예요. 보이는 거는 다른 뭘 그렇게 쪽 뽑아봐요. 또 옆으로 펴가지고. 안 뽑아져요. 아 그럼 더 밑에 밑에 있는 거지. 아 그게 많이 열렸네. 좀 많은 거지 뭐. 옆으로 쭉 펴서. 거기도 있네. 그 밑에. 예. 거기. 저쪽은 허리가 아프다고 지금 난립니다. 날려. 여섯 번째도 보이고 있고. 오 됐다. 여섯 번째까지. 여섯 개 나왔네. 오, 두 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크기도 큰 거, 중간 거 두 개, 작은 거 네 개가 두 폭이 심은 데서 나왔습니다. 이제 고구마 심은 모종에서 고구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샘플로 하나 캐봤는데 고가주는 알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, 이 하나에서 요거 하나가 열렸네. 요거 하나. 다음 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하나 나왔고. 두 번째에서도 큰 거 하나,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한 폭이다 하나씩. 세 번째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오, 여기는 세 번째 큰 거에서는 아주 고구마 큰 두 개, 작은 거 하나, 세 개. 일반적인 고구마 둔덕에 심었을 때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개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아, 이렇게 볼 때 고구마가 제 둔덕이에서는 좀 그래도 잘 자라는데, 보편적으로 내포 이렇게 봤는데 하나하나 둘 뭐 여기는 작은 거 하나, 이렇게 수확량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모종 사이를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요 모종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아주 큰 것도 보이고, 또 옆에는 이렇게 큰 것도 보여서, 뭐, 저 뒤에 또 있습니다. 아우, 다섯 개나 되네. 초모종사에 심은 고구마 모종에서 또 다른 금맥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 보니까. 금맥을 발견했어요. 네. 세 개가 아주 이쁘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. 아우, 세 개가 아니고 이것도 뭡니까? 또 저 뒤에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야, 이야, 짜증나. 이야, 이거는 진짜 완전히. 좋다. 이쁘게 키기도 좋다. 야, 이건 뭐 이렇게 생겼냐? 야, 이건 다른 저거에 관계없는 것 같은데, 이거는? 야, 그 진짜로. 응? 야, 거기만 어떻게, 그 종자가 좋은 거야, 뭐예요? 종자가. 원래 이게 보면. 아, 여기도 밑을 흙을 이렇게 팍 파서 땅을 도려내야 되는데, 힘들어, 파기가. 그래 해야 손상 안 가는 거라서 일이 많지 뭐. 저기 뭐야 보더니 다시 또 이제 시작했어? 오! 야, 이거는 진짜 감사해요. 이게 뭐야 이거? 이야 다 자란 거야. 몇 개요? 몇 개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이건 뭐 고구마 모종이 고추 모종 사이에 심었어도 일반 둔덕에 심은 거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. 더 좋죠. 더 좋은. 아주 크기도 그렇고, 꽃을 심고 그 밑에 심어버려서.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이거 봐서는 비교했을 때 생산량을 가지고 논아이가 하나가 좀 힘들지만, 이 고구마 모종은 아주 잘 됐습니다. 진짜 땅이 부족하고, 아주 뭐, 고추를 심은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면,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고구마 캐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안에 고등학교 선배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금방 고구마 캐는 작업을 완료해서 고구마 캔 후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. 여기가 주말농장 고구마 한 골에서 캔 고구마 수확량이 되겠습니다. 잔 것도 꽤 많이 있고, 또 중간에 좀 큰 거,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가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. 주말농장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도, 토지가 작더라도 고구마 농사를 한번 지어서 이렇게 가을에 지인들과 함께 캐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